제가 오늘 가볼 레터 곳이 있어 보시네 맞습니다. 거기는 바로 주택가게. 주택가게. 네. 예쁘게 꾸몄어. 나 어떻게 꾸몄을까요? 느낌이 새로워. 새롭습니다. 오늘 내 기대돼. 나를 따라와. Follow me. 보시죠. 요즘 색다른 분위기로 인기 끄는 주택을 개조한 가게들이 참 많은데요. 싱싱한 전복 메뉴를 선보이는 아담한 우와. 2층 주택의 전복 맛집. 100년을 넘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신상 핫플 한옥 카페. 붐을 넘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주택의 변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현주 씨 오늘도 좋은 곳도 다녀오셨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이곳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남구의 한 동네인데요. 이 주택가 중 오늘 가볼 곳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지금은 가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니까요. 이 주택을 개조한 예쁜 곳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도 이제 주택을 개조한 전복 요리 전문점입니다. 전복 요리? 바깥은 이렇게 멋스러운 벽돌들로 꾸며져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단장돼 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주택 개조 가게들이 상당수인데요. 이곳은 이곳만의 개성을 살려놓고 다양한 소품들로 트렌디한 감성을 업시켰습니다. 손님들 많으시네요. 맞아요. 또 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며 소품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와 인테리어가 완전 또 다르네요. 그렇죠. 안에는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이에요. 아니 정말 주택 느낌 물씬 나거든요. 근데 여기 계단도 있고 2층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 또 뭔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네. 저희가 옥탑방을 개조해가지고 룸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쪽으로 한번 가실까요? 네. 그런 공간 너무 좋잖아요. 네. 왜 연식이 좀 오래된 집에 가면 이런 옥탑방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아담해요. 회식하기 좋겠는데요, 저기? 맞아요. 저도 좀 어릴 적에 주택에 한번 살아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 다락방 추억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원래 여기가 다락방이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방으로 이제 개조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밖에도 이렇게 보이고 맞아. 아니 사실 제가 이 다락방 하면은 좀 떠오르는 추억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은 나 혼자 울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다락방 들어가서 아빠 미워, 이불 뒤집어 아빠 미워 막 이러면서 울었던 생각도 나고 또 막 여자애들은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좋아했던 뭐 H.O.T. G.O.T. 사진 딱 도배해놓고 알죠. 아시죠? 새록새록 드네요. 옛날 얘기하셨고요. 맞아요. 30년 넘은 주택을 손을 보면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뭐 곳곳엔 이런 주택 느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층입니다. 테라스 너무 네. 테라스도 있어요. 낭만 있죠. 네. 막 이렇게 전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밤에 되면 되게 막 반짝반짝하게 다 들어와요. 와. 센스 있게 꾸며놓으셨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음식들이.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분위기지만요. 음식점은 자고로 음식이 맛있어야 하는 법. 그렇죠. 이곳은 싱싱한 팔전복을 사용해 만드는 다양한 전복 메뉴들이 인기입니다. 전복은 완두에서 공수를 해와 그야말로 싱싱한 그 자체. 오, 정말 재료의 신선함에 더해지는 메뉴들도 이색적이었는데요. 뭘까요? 전복과 어우러지는 요리들 보기만 해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궁금해하던 찰나에 맛있는 향! 뭐야, 불향! 이야. 갑자기 또 한국적으로 변했어요. 자, 이렇게 맛있게 전복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입안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뭐죠? 자, 어떤 메뉴들일지 사장님께 직접 한번 맛있게 들어볼까요? 뭐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복이 뭐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대표님, 이거 메뉴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전가복이라고 이제 중국 요리에서 이제 온 가족이 둘러 모여 앉아 먹는다라는 뜻의 요리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한국에 맞게 이제 류산슬 같이 해서 나오는 찜 요리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건 감바스 알 아이오라고 이제 스페인 요리고 감바스를 또 전복과 그런데 이제 바게트에 이제 마늘이랑 새우랑 전복이랑 같이 와. 드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저희 대표 메뉴 밥인데 예, 밥을 보시면 거뭇거뭇 하잖아요. 네. 이게 전복 내장이랑 토시랑 표고버섯 이렇게 들어가서 밥을 지은 거라서 색깔이 이렇고요. 건강에도 좋겠네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전복 내장 소스거든요. 전복 내장으로 어머나. 와. 그래서 전복의 내장에 이제 전복 영양소의 70%가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렇게 건강한 한 상입니다. 건강한 전복 한 상을 받고 아주 행복해하며 먹는 중인데요.
제 표정에서 느껴지시죠? 뭐 행복해하는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맛 또 혼자 보고 와서 너무나 또 죄송스럽네요. 네. 그런 말이 거의 얄미워요. 네. 그리고 더 다 좋은 국내산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 맛보러 오세요. 여러분, 더울 땐 전복. 이 최고. 자, 주택을 개조한 가게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화이트톤 입구가 인상적인 여러분, 카페인데요. 이거는 한옥입니다. 이야. 우와. 와, 도심 한 가운데 이런 한옥집이 있었다니 정말 근사한 곳인데요. 얼마 전에 카페로 새 단장을 해서 핫플 예감입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한옥의 고풍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살려둔 게 특징인데요. 뭐 기와부터 텐마루까지 정말 100년 넘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중입니다. 역사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울산 연역에도 나오는 역사인데요. 아래층에 있는 건물이 대정 3년, 그러니까 1914년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 당시에 울산 최고의 갑부이자 천서꾼으로 불리셨던 김자성옹께서 거주하셨던 집이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건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세 채 이외에도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라든지 옆에 지금 빌딩들이 서 있는 건물에 이 근처에 8채의 한옥을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구도심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곳은 원래 한식당이었는데요. 당시엔 이렇게 좀 더 한옥 느낌이 많이 났었던 곳입니다. 오래 가꾼 정원도 있어서 풀과 나무들이 많았었고요. 또 정겨운 장독들하며 연못, 또 황토로 된 독립식 방들도 있어서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예전 모습이 짜잔! 이렇게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뀐 카페 느낌도 아주 새롭죠? 너무 멋있어요. 울산 시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런 곳이 있는지 진짜 정말 고풍스러운데요.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조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100년이 넘은 고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살리는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나무로서, 오래된 나무로서 보강을 하고 싶었는데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H빔이라든지 이런 철근 자재로서 집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밑에는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무 속은 여기와 같이 보이는 H빔이 전부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복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20년, 30년 정도는 거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술을 또 접목을 시키셨네요. 자, 이곳은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20, 30대 젊은 분들에게 신상 카페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한옥집 느낌이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우물 정말 낯설죠. 안에 들어다 보면요. 바닥에 비치는 샨들리에 조명도 아주 예쁩니다. 와, 이렇게 또 살갑고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연적인 소재들로 꾸며서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하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여기서 차 마셔보니까 좀 어떠세요? 친구랑 와보니까 오래된 한옥 분위기가 너무 좋고 뿌듯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옥 카페라서 오자마자 인스타에 올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 들었고. SNS. 그렇죠. 카페로 변신한 한옥에서 이번에 맛을 한번 즐겨볼까 하는데요. 이곳의 메인 메뉴들도 아주 핫합니다. 커피. 그렇죠. 여러분, 이 더운 날에 눈이 내렸습니다. 와. 눈 내린 몽블랑, 그리고 눈 내린 크로와상에 크림 라떼, 그리고 흑임자 라떼까지 시그니처 메뉴. 너무 맛있게 차려졌습니다. 일단은 빨리 먹어야겠죠. 흑임자 라떼 잘 어울리는데요, 저기랑. 맞아요. 이게 크림 라떼죠? 또 맛있는 거 먹어, 현주 씨. 맞아요. 얄미워. 생각나네. 시원한 구름을 입안에 쏙 넘는 것 같은? 시원한 구름 표현 너무 좋은데요? 딱 그 맛이었어. 네. 자, 일단 그리고 마셔볼게요. 얼마나 부드러우면.
적당한 부드러움과 달달함.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감성과 분위기에 빠져드는 시대. 주택 개조 가게들은 낡은 주택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색다르지만 익숙한 주택들의 무한 변신은 앞으로도 쭉 그 새로움도 쭉쭉 이어지겠죠.